안녕하세요. 저는 알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춘마이크 제주 리사이클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주 리사이클은 제주의 고유 모습을 가진 리더니의 마을을 돌면서 청년 예술가랑 이제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얘기도 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대면 공연이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심해서 좀 심해서 네. 그렇습니다. 첫 곡은 자작곡이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뭐 일하기 바쁘고 좀 쉴 틈이 없어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떠나보자라는 주제로 만든 노래인데요. 짐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새로울 것 없는 어제와 오늘이 지나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이 빛을 꽃나가 낯빛을 잃어버린 그들과 나는 똑같아 창의 그늘이 지면 우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수람이라고 합니다. 청춘마이크를 시작한 지 벌써 4회차 공연째인데 오늘은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김창열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봐서 처음 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 예술인 문화예술인 마을에는 지금 미술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숲속에 있는 기분이고 이 좋은 분위기에 저희 음악을 얹어보겠습니다. 저희 첫 곡 바람이 분다 들려드릴게요. 감성 듀오 발라 듀엣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금요일 낮에 김창렬 미술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네 곡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저희 2월 달에 발매한 러블리 나이트 앨범에 있는 Say Love Me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혹은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나요? 진지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은 감성적이게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이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 들려드릴 이 가사 속 주인공들은 술에 조금은 의존을 하여 조금은 들뜨는 마음에서 너 나 좋아해? 나 좋아한다고 해줘. 나 사랑한다고 해줘.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제 오늘같이 선선한 날에 밤거리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랑을 물어보며 걷는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Say Love Me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박종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주도 이제 김창렬 도림미술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앞전 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회차 공연이라 오늘이 이제 청춘마이크 시너지 제주권 리사이클에서 만나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곡은요. 이제 미발매 곡인데 이제 이 노래가 이제 12월이면 이제 발매가 돼요. 제가 12월에 정규 2집이 발매가 됐는데 그 이제 2집의 타이틀곡인 우리의 계절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계절이라는 노래가
이제 그 각자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이제 그 계절이 이제 지나가는 이제 사계절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우리라는 단어로 되게 사람들을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예 다른 이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계절을 지내고 있다. 예, 이러한 얘기를 담은 우리의 계절이란 노래입니다. 우리의 계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순한 속 너와